안녕하세요. 여러분 잘 계셨나요? 오랜만에 뵙습니다. 요새 이제 어느새 벌써 봄이 오고 있어요. 요즘에 여러분 아침에 바쁠 때 어떻게 해서 드세요? 누룽지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사과를 이렇게 해 먹으니까 정말 요기도 되고 영양도 풍부하고 혼자 알기에는 아까워서 이렇게 올립니다.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팁이 될 듯합니다.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사과 두 개를 준비했어요. 그리고 치즈는 여러 장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따라서 할 거거든요. 사과를 여기 물에다가 좀 담가를 거예요. 이거는 식초. 식초입니다. 식초 한반컵 정도 넣고 소금도 약간. 사과가 뜨니까 이렇게 잠깐 놓을게요. 나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. 사과를 까서 하실 것 같으면은 그냥 바쁘시면은 그냥 까셔도 되는데 저는 껍질째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. 여러분의 선택입니다. 알겠지만 다이소에서 구입했거든요. 사과 이거 씨를 파는 건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.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파이죠.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. 나는 아삭아삭하는 게 좋아. 그러면 약간 도톰하게 쓰시고 얇게 먹고 싶어. 그러면 얇게 쓰시면 돼요. 이렇게 두 개를 썰었습니다. 이렇게 사과 올려놓고 치즈를 올려놔요. 그리고 다시 사과를 올려놓고. 이거를 보기 좋게 이렇게 접으셔도 됩니다. 여러분, 팁이 있는데 여기다가 계란 후라이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훌륭합니다. 두 개는 후라이에서 이렇게 올려놓고, 두 개는 그냥 치즈만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해서. 여러분, 사과만 이렇게 드셔도 좋지만, 이런 식으로 치즈랑 같이, 아니면 계란 후라이랑 같이 드셔도 아주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. 이렇게.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다못 드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간식으로 놔 두시면은 아이들 간식도 훌륭하고요. 치즈하고의 그 사과하고의 만남은 아주 최고의 그 영양 간식이 될 듯합니다. 환절기에 건강 챙기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